안녕하세요. 팔씨름 선수 백성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쇼 안드리에브 선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단신, 최연소이자 최고의 후커라고 볼 수 있는 사쇼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작지만 상남자 사쇼의 경기를 보면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쇼는 키가 165 정도로 알고 있고요. 190cm 프로드니까도 항시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프로드닉이 탑롤 방향에서 거의 다 넘긴 상태인데 이제 인사이드와 3두 상완골의 토크를 이용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때 인사이드로만 걸게 되면 팔꿈치에 부상이 오게 되니까 팔꿈치 전체의 연계를 신경 써야 됩니다. 자, 사쇼 뭐 이기고도 그냥 한번 웃고 말아요. 상당히 쿨하고 말없는 친구라고 들었습니다. 자, 또다시 프로드니과의 경기예요. 여기서 이제 사쇼 스타일을 볼 수 있는데 뱅글뱅글 돌리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어깨 상완골의 토크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엄지 쪽이 완전히 오픈된 상태에서도 아주 강력한 회전 토크로 인해서 사이드 프레셔를 넣는 게 특기입니다. 호빵처럼 2두가 빵빵한데요. 사실 저기서 2두를 많이 사용하기보다는 3두와 이제 어깨 쪽의 무브, 등을 사용하는 그런 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두를 버티면 저기서 사실 버틸 수가 없어요. 2두 부상도 문제가 되고요. 자, 또 돕니다. 빙글빙글. 지금은 저런 식으로 좀 하진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자체가 체중을 실어서 상완골의 토크를 만들어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보통 세계선수권에서도 상대편이 이게 뭔가 싶어요. 이게 뭐야, 야, 이상해, 너 졌어. 막심이라는 선수인데요, 항상 사쇼에게 져서 빚을 못 보는 선수예요. 다른 선수들도 다 그냥 날아갑니다. 말리면 그냥 끝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도 넘겼다 말리니까 몸이 통째로 날아갈 정도로 들썩거리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야, 몸으로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사쇼의 경기를 한번 봤어요. 아마 처음 이 선수의 훅 스타일을 보는 사람들이 드는 생각은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일 거예요. 이상하리만치 뒤틀린 팔과 어깨는 보는 이로 하여금 아찔하게까지 느끼게 되는데 여기에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단순히 이제 따라하다가는 팔꿈치와 어깨가 망가지기 쉽상이기에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가리아 선수 연습 경기에 자 보세요. 팔꿈치를 당기면서 어깨가 돌아 들어가요. 자, 팔 뒤틀리는데 받는 상대는 죽으려고 해요. 다시 한번 보세요. 팔꿈치 당기면서 몸이 올라탑니다. 어깨랑 실전에서 경기에서 보자면 이런 느낌이 됩니다. 자, 잘 보셨나요? 어떤가요? 낯선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이유는 바로 그 독특한 팔씨름 스타일 때문입니다. 팔이 비틀린 상태에서 온몸으로 쳐대는 훅 스타일은 현재로서 가장 진보된 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팔꿈치를 뒤로 당기는 힘이 되게 중요합니다. 팔꿈치를 뒤로 당기면서 이쪽 새끼손가락 밑에 3두 기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땅 프레셔가 들어가야 돼요. 밑으로 들어가면서 자, 뒤로 뚝 당기고 있어. 가슴 매달려. 줄다리기 하듯이 팔 안 대도 돼. 당겨. 뒤로 매달려. 줄다리기 매달려. 이게 엄청 써야 돼요. 다시 한번 쭉 줄다리기 뒤로 누워 당겨. 당겨준 상태에서 삼두근과 어깨를 이용해서 돌려주는 거예요. 이때 팔꿈치가 빠지면 안 돼요. 당기면서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겨주면서 토크를 걸고 손을 넘겨주는 방향까지 합쳐주면 자, 두 손으로 꽉 잡아. 다시 둘둘 다시
마지막 둘둘 또 빨개 젓갈로 우선 팔씨름 특히 후기라는 기술은요 하루아침에 강해지지가 않습니다. 강한 팔꿈치가 기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2-3년 정도 적응 단련 기간이 필요합니다. 차근차근 배워간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후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인사이드라고 부르는 팔꿈치 관절 쪽 엘보예요. 골프 엘보라고도 하는데, 자 이제 이 손의 힘 그리고 손목을 움직이는 이쪽의 근육들이 죄다 모여서 이쪽 팔꿈치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이 끝머리에요, 여기. 요거 보이시나요, 여기? 팔꿈치 바로 안쪽. 이제 이쪽 이제 일반적으로 골프 엘보라고 부르는데요. 이쪽에 이제 훅에서 이제 사이드 프레셔 방향. 그러니까 옆에서 미는 방향이에요, 옆에서. 예, 이쪽의 부하가 이쪽과 직결되면서 이제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골프 엘보는 태생부터가 약합니다. 강하게 태어나면 참 좋겠지만 꾸준히 오랜 기간 훈련해서 강화시키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팍팍 치던지 너무 강하게 하다 보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시간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익히고 좀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하면서 손날을 밀어 넣는데요. 이제 이 엄지 쪽을 이렇게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 센터라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엄지 쪽을 버리면서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래요. 이렇게 되면 부하가 온전히 이제 이쪽 인사이드에 걸리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아웃사이드 쪽의 연계가 사라지기 때문에 팔꿈치가 이제 망가지게 됩니다. 양쪽에서 이제 균일하게 이걸 잡아줘야 되는데 극단적으로 손목이 돌면서 바깥쪽의 연계가 사라지고 안쪽의 부하가 집중되면서 이제 골프 엘보라고 불리는 이쪽 엘보가 이제 망가지게 됩니다. 이제 문으로 따지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에 경첩이 두 개 달려 있잖아요. 경첩이 달려 있는데 하나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부하가 하나에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문이 금방 망가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원리로 팔꿈치 주변이 전부 다 단단하게 이렇게 여러 개의 경첩이 있는 것처럼 잡아줘야지만 강한 팔꿈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손 날을 집어넣는 이 수피네이션이라는 기전에서도 아웃사이드 기전이 살아있어야만 된다. 영상에서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을 신경 안 쓴다면은 바로 해당 부위에 통증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잘못하면 팔이 그 자리에서 바로 망가지게 돼요.